첫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검은색 트렁크가 브라질의 이 파티노 선수고요. 반대편은 레바논 요셉 어비 선수입니다. 크게 뻗어보는 파티노. 요셉 웨비는 싹 뒤로 빼버리죠. 예, 킥 공격 자세를 낮추면서 막아냈습니다. 둘 다 조금 이제 그라운드 파이팅을 즐기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타격을 피하고 다리를 걸어봤던 파티노. 안 넘어가요. 케이지를 받치고 있습니다. 다리 한쪽을 준비하고 있는 파티노인데요. 착착같이 밀어붙여서 다리 하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싱글렉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셉 웨비의 이제 왼팔 때문에 힘듭니다. 자, 자세를 낮추게 된 요셉 어비 선수고요. 자, 싱글렉 다리를 들어보려 하는 파티노. 들어올렸습니다. 못 감으면 떨어져요. 그러나 몸을 감고 있습니다. 요셉 어비. 요셉 어비는 목 잡고요. 아, 자기가 그라운드로 내려가네요. 파티노 선수는요.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옛날 스타일이란 이거예요. 그렇죠. 일단 자기가 예. 넘어지면서 스윕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여기 요즘은 주짓수가 다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안 통하죠. 아, 그렇네요. 자, 그라운드로 계속 가려하는 파티노 선수인데 주먹 한 방 날리고 다시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자, 허리를 감싸고 있는 요셉 어비. 지금 상황은 마카코 선수가 지금 다 잡힌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요셉 위비가 저 상황에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때는 그립을 당기면서 배만 딱 붙여주더라도 뒤로 뚝 떨어지기도 있는데 예.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임경훈 레프리가 떼어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탑을 지시했고 다시 케이지 중앙 쪽에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왼손 들어갑니다. 파티노. 하지만 별 충격은 없는 짓. 네. 요셉 어비 선수가 바깥쪽에 킥을 한번 보여줍니다. 방금 지금은 또 매치기 실패했고요. 자, 뒷목 잡고 왼손 뻗어봤던 파티노 선수입니다. 다시 스텝 좋고요. 자, 오른손. 아, 좀 짧은 리치를 네. 보이고 있는 파티노 선수인데요. 네, 리치도 짧은데 그 스텝이 없으니까. 자, 왼손 잽 콤비네이션 공격. 정말 그 공격 거리가 짧죠. 예. 자, 왼손 짧게 돌렸어요. 빠른 펀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리치라든지 신체적인 면 그리고 연령은 오른쪽에 있는 요새 위비가 좋은데 예, 지금 왼쪽 예. 날리면서 워비 선수의 목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목포로의 마카코가 조금씩 살아납니다. 자, 펀치 편 뒷목 잡혀 있는 파티노 선수인데요. 자, 저는 짧은 리치 선수들은 어떤 좀 경기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무조건 투덕이 좋아야 됩니다. 예. 투덕 자체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리듬감을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긴 리치의 선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요리할 그렇군요. 수 있어요. 예. 저돌적으로 파고들면은 긴 선수의 그 잽에도 계속 걸리고 예. 그다음 킥 좋은 선수들에게는 킥에도 걸리죠. 넘어뜨려 보려 예. 하는데 쉽게 안 넘어지죠. 조지 파티노 선수가 지금 발목 잡아서 쓰러뜨리면 되는데 네. 지금 안 치는데 성공했어요. 잡아 당겨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파티노. 아, 일어나려 하는 요셉 어비 다시 다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넘어뜨립니다. 발목 앵클 킥이었죠. 예. 자, 일단 하프가드로 올라가는 파티노 선수인데요. 자, 첫 번째 그라운드 쪽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몸을 틀고 있는 요셉 어비 선수입니다. 일단 때리면서 아마 다리를 풀 것 같은데 다리 푸는 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예. 자, 바짝 껴안고 있는 파티노 선수입니다. 자, 요셉 어비 선수는 위에 있는 조지 파티노의 저 어깨를 자기가 조금 밀어야 됩니다. 왼손으로 아, 사이드로 가요. 이게 왼쪽 어깨 압박 때문에 저렇게 예. 되는 거거든요. 자, 마운트로 올라가려 하는 파티노 선수 올라갑니다. 왔습니다. 어깨 하나 못 먹으면서 예. 이렇게까지 뚫려버리죠. 그렇네요. 역시 수비 쪽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요셉 어비 선수입니다. 저 보시면은 조지 파티노 손가락으로 살살살살 들어가죠. 왼손으로 훅도 걸렸어요. 예. 이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암트라이글 쪽으로 시도하려 했던 것 같은데 모르는 예. 이제 내쳐갔고요. 자, 46초 남은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다시 사이드로 포지션을 바꾸고 있는 파티노 선수입니다. 다시 엘보로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요새 이분이 여기서 마땅한 움직임이 안 나오고 예. 있습니다. 지금은 하이키락 들어갑니다. 하이키락 들어갑니다. 하이키락 들어가요.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아, 돌리기 직전. 네, 하지만 디펜스에 내놔요. 막아내놔요. 예. 마무리 들어갑니다. 마무리 들어갑니다. 키락 아직 탭을 안 치는데요. 버텨내고 있습니다. 요셉 어비 이번에 기술 걸립니다. 자, 심판이 스탑 미션이군요. 임경훈 레트리가 말렸는데
굉장히 좀 억울해하는 요세호비 선수인데요. 지금 요세비비 선수는 충분히 견디고 있었다. 예. 지금 자기가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강력하게 지금 어필을 관중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포즈와 함께.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조지 파티노 선수가 하이킥을 제대로 걸긴 걸었습니다. 근데 걸렸던 지금 보시는 요새 위비 선수가 탭을 안 쳤어요. 예. 임경호 레프리는 이제 자기의 판단으로 충분히 위험하게 기술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말리긴 했습니다만, 그게 요새 위비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공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심판이 막으면서 이제 경기를 중단을 시킨 상황인데요. 조지 파티노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글쎄요, 이 서브미션이 들어가면서 네. 승리를 거두는 파티노 선수가 조금 이제 다른 설명을 드리자면은, 서브미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예. 참을 수 있는 거라든지 유연함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레플 입장에서는 탭 나오면 말리는 것이 그렇죠. 제일 안전해요. 예. 그런 점에서 임경훈 레프리가 선수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을 예,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경기가 이런 식으로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탭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물론 이제 임경훈 레프리의 판단을 또 존중하죠. 그렇습니다. 이 기술은 사실 걸렸어요. 예.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다치는 일만 남게 남았어요. 그렇네요. 제가 레플이라면은 탭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저게 이제 키락이 들어가면 정말 이 관절이 네. 완전히 으스러지는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각도가 굉장히 네. 위험한 각도긴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분명히 이런 각도로 들어가더라도 통증을 안 느끼거나 굉장히 유연한 선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레플 입장에서 굉장히 머리 아픈 것은 사실이에요.